천재 정삼과 주요 의사소통 표현하고 주요 문법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학습 목표거든. 학습 목표는 무조건 시험 나와야 해. 무조건. 영화의 어게티를 찾아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삼가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들을 배우기 위해서 가짜로 쓴 글이에요. 그래서 그런 글들은 이제 나중에 해석해보면서 뜻을 알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문법사항하고 여기 나오는 의사소통 표현들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학습 표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학습 목표를 만약에 안 내면 잘못 낸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은 없어. 그래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맨 단원에 처음에 가서 학습 목표를 보고 그 목표에 해당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우선적인 일입니다. 우선 단어로 넘어가고 의사소통 표현을 보겠습니다. 질문하기, 관심, 무관심 표현하기.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어떤 영화가 보고 싶니? I want to see Mission Impossible. Mission Impossible을 보고 싶어.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action movie. 나는 액션 영화에 관심이 없어. Then how about Shrek? Shrek은 어때? 좋아. 아유, 되게 재미없는 대화네요. 자, 빈칸을 적어봅시다. 넌 어떤 책 읽고 싶니? 영어로 보러 간다고? Which란 말은 선택을 할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무슨, 무엇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관심에 대해 묻기. Do you find this book interesting? 재미있냐? 그 다음에 뮤지컬에 관심 있냐? 영어로 뭐라고? Interested. 그럼 Interesting과 Interested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응? 사물은 관심을 주니까 ing. 사람은 관심을 받으니까 ed.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네모를 쳐서 구별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관심, 무관심 표현하기. I have an interest in. 지금 여기 모양이 좀 다른데, 아까는 interesting이라고 그랬고, 아까는 interested라고 했고, 여기는 interest라고 그랬죠. 이건 명사입니다. 명사. 관심이에요. 관심. 그 다음에 나는 로그마에 관심이 있어. I'm interested in. 자, 이 표현이 되게 잘 나오네요. 그 다음에 I'm not interested in cooking.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raising pet. 등등입니다. interest라는 단어를 잘 생기면 되겠습니다. 만족이나 불만족에 대해서 묻기. How was your trip to Busan? 부산 여행은 어땠니? I enjoyed a lot. 재밌었어. I bought the red cap you showed me. 나는 샀어. 그 레드 캡 빨간 모자를 네가 보여준. Is this what you wanted? 네가 원했던 것이니? 이따가 배우는 것입니다. What이란 단어는 무엇이란 뜻이 아니고 못 맞는 것이란 뜻입니다. Thank you. I love it. It's not the same, but thanks. 만족이나 불만족에 대해서 묻기. 이거에 네가 원했던 것이니 Is this what you wanted? What이 무슨 뜻이라고? 것이란 뜻이야. 것. 네, 만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atisfied예요. 또는 happy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또 what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죠. 뭔 말은 것이냐 뭐 등등의 뜻입니다. 옆에 페이지를 풀어야 돼. 여기 풀고, 여기도 풀고, 그다음에 여기도 풀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시험 봤잖아요. 시험 봤으니까 넘어가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 조금 있다가 여기는 할 필요 없고, 여기는 할 필요 없고, 여기를 하겠습니다. 문법 마스터. WHAT라는 단어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고 두 번째는 해석 어떻게 하고
구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되게 쉬워. 물어보는 문장이면 무엇이란 뜻이에요? 뭐라고? 물어보는 문장이면 무엇이란 뜻입니다. 되게 쉬워. 이제 봐봐. 예를 들어서 6번 봐, 6번. 6번 봤어요? 네. I don't know가 무슨 말? 모른단 말이죠? 그렇지? 모른다는 말이 있으면 하신 당연히 무엇이란 뜻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또 봅시다.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데 되게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뭐 없네 이제. 뭐요? 하나밖에 없네. 할 수 없지. 네. 그래서 구별할 때 어떻게 한다고? 물어보는 문장이면 무엇이란 뜻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I am not sure가 무슨 말이야?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죠.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니까 물어보는 말이므로 사실 무엇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물어보는 문장이 아니면 전부 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문장 자체가 물어보는 문장이면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됐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장을 구별, 뜻을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뭐 하는 것이란 말을 한글로 써보세요라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바꾸세요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화세뜻이 뭐라고? 뭐뭐하는 것 맞습니까? 그럼 것이란 말이 여기 있고 뭐뭐하는 이란 말이 이런 식으로 뒤에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교과서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That's exactly what I wanted. 찾았습니까? 찾았어? 그것이 exactly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What I wanted,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빨간 티셔츠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봐. 여기다가 또 참고해서 적어볼게요. 앞에가 명사가 나오면 명사를 뒤에서 설명하는 단어가 대시나 위치 같은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시나 위치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설명하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되는 단어라면 화선 뜻이 아까 뭐라 그랬고 뭐뭐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것이라는 명사가 자기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앞에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네모를 치고 대신에 위치를 고르고 앞에 명사가 없으면 X를 치고 핫을 고르면 됩니다. 해보자.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핫.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핫.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핫.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핫. 이것도 마찬가지나 이렇게. 간단 체크 문제니까 쉽게 보면 되겠다. 여기 해봐라. 1번 그 여자가 본 것.
그가 원하는 것. 그다음에 3번에서 어색한 부분 앞에 명사가 없으면 이거를 엄마는 것이란 단어로 고치고 앞에 명사가 없으면 그다음에 이거 어렵다. 두 문제 같은 뜻이 되도록 관계대명사 호수를 이용해서 빈칸 알맞은 맛을 쓰세요. 나는 아이스크림이 원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안 나와. I explained. 내가 설명했지만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내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본건 이렇게 해야 되니까 what I saw 이렇게 하겠죠. 7번은 그래서 틀리고 6번은 했고 5번은 그것이 뭐가 아니냐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서 원만한 것이란 말을 잘 써보란 얘기입니다. 5번도 너무 어렵네요. 혼자 쓰기는. 다음에 4번. 앞에 명사가 없으면 엄하는 것이라는 단어 화살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더 비교급을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 더 비교급인데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은 더 비교급, 콤마 더 비교급 무슨 말이고?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중간에 콤마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중간에. 더 비교급 무슨 뜻이라고? 응? 뭐뭐 할수록 콤마 더욱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앞에 더 비교급과 뒤에 더 비교급의 한글 뜻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런 말은 순서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야. 첫 번째 그거고. 그다음 해석을 먼저 해보면 여기가 첫 번째 더 비교급이니까 더 높은 단계를 클리어할수록 뭐 한다? 더 많은 재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될것 같고 두 번째 문장은 그더 많은 콩을 움직일수록 더 많은 캔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더 비교급하고 뒤에 있는 더 비교급을 잘 해석을 하면 되는데 우선은 참고를 적기 전에 문제를 좀 해볼까요? 자, 더 비교급 무슨 말이야? 올라갈수록 더욱 춥다. 더 비교급 어렵다. 더 비교급 더 배고플수록 더 웁니다. 더 크게 웁니다. 더 비교급 더 빨리 도착할수록 더 올리니까 빨리 출발할수록 더 빨리 끝납니다. 그다음에 더 비교급 핸섬의 비교급 뭐예요? 더 잘생겨집니다.
패턴 반복 연습에 1번처럼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문제 형태이고,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As she grow older. 뜻이 뭐예요? 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she became thinner. 더 모아진다. 나이 먹어질수록 뭐해진다? thin. thin이란 말은 thick의 반대말이야. 그럼 thin은 무슨 말일 것 같아? 어? 이게 무슨 말? 응? 응? 이게 무슨 말? 이게 무슨 말? 이게 무슨 말? 책이 두껍다. 에 두껍다. 그럼 씬이 무슨 말? 응? 씬은 무슨 말? 아니, 적어놨잖아. 그림을 적어놨냐? 얇다. 그럼 사람이 thin하단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어떻게 말을 좀 옮기면 좋겠어? 뚱뚱하지 않고 마른 거죠. 네. 사람한테 thick이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두껍다라고. 사람한테 thin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됐다고? 말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써?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1번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한글로를 주고 나서 쓰는 것보다는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 2번 해보자. As we try harder, we will get closer to your goal. 열심히 노력할수록 목표에 더 가까이 갈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자, 어떻게?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더 비교급 다음에 이렇게 조동사를 그냥 써주면 돼요. 여기를 꼭 다시 한번 지금 해봅시다. 3번은 더모히 슬랩트 더 슬리피어 히 펠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을수록 더 좋다. 더 모, 콤마 더 배러입니다. 배열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 다음에 더 모, 유, 레프, 콤마 더 헬시어, 유, 비컵입니다. 더 모, 북스, 유, 리드 더 스마터, 유, 비컵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다음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할 때맨 앞에 올 단어, 더 비교급. 급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니까 we worked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 뭐 얼마든지 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어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써서
비교하는 게 좋겠고, 6번은 더 비교급, 컴마 더 비교급인데, 리틀의 비교급은 less라는 단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려 있습니다. 됐어? 네. 참고를 적겠습니다. 더 비교급부터 비교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더 more나 더 less 다음에 조동사가 이렇게 올 텐데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반드시 더 more나 더 less 하고 한 쌍으로 붙어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왜 예문이 잘 나와 있는데?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콩을 더 많이 움직일수록 더 많은 캔디를 얻을 것이다. 이런 원래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 네. 근데 조금 제가 다르게 적었는데 더 비교급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는 게 맞고 콤마 다음에 더 비교급 다음에 조동사 나온 게 맞는데 더 비교급에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가 나오면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어떻게 쓰라고 더 모나 더 레스 하고 붙어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빈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캔디스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써야 돼. 이렇게 한 덩어리 써야 돼. 됐어요? 그러면 위에 문장하고 똑같아질 거야.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빈스라는 단어하고 캔디라는 단어나 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만나야 되니까 이 순서를 조금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할 일은 우선 여기까지 풀고 저기 뒤에 보면 서술형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술형 기출 베스트를 찾아서 풉니다. 지금 아까 거기랑